네, 117번 김한울 선수입니다. 네, 김한울 선수. 두 번째 과제에 이어서 세 번째도 루트는 어떨지 네,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 루트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네. 과제인데요. 스타트 부분이 상당히 조금 까다롭고요. 네. 키가 작으면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루트긴 한데 지금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한테는 다 사이즈를 맞춰서 낸 루트 중에 하나고요. 네, 선수들이 가능한 정도로는 네, 네. 세팅을 해놨다 이거겠죠. 네. 근데 키가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보다는 작으면 진행을 못할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큰 동작이 그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한우 선수 이제 다음 보너스 홀드를 향해서 지금 손을 뻗어봤는데요. 지금 세 번째 과제도 쉽진 않아 보여요.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지금 든 생각이 루트 세터장님은 이 문제를 낼 때 등반 해보셨나요? 저희 루트 세터들은 문제를 그냥 붙여놓고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네. 저희는 붙여놓고 루트 세팅을 한 다음에 모든 전 루트에 대한 등반을 다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뭐가 좀 쉬운 부분인지, 뭐가 어떤 게 어려운 부분인지 다 해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완등까지 다 했을 때 저희는 루트의 최종적인 루트를 만들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네. 관중들이 즐겁게 하는 게 저희 네.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이 루트가 어떤 동작을 요하는지를 빨리 간파하는 게 경기력에 상당히 요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한우 선수 두 번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과제에서는 이 오버행을 지나서 또 이렇게 구간이 이어지는 루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선수들에게는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 지금 같은 행위, 이 오버행이 심한 오버행에서는 네. 다음 홀드가 먼 경우에는 몸이 빠져나온 동작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그만큼의 벽에 더 몸을 붙일 수 있게끔 진행하는 동작들이 선수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서 몸의 힘들은 다른 루트들보다는 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동작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이 슬로프 홀드들이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벽 쪽으로 이 붙기 위해서 사실 선수들이 이 홀드가 아닌 뭐 벽 쪽에 이렇게 발을 댄다거나 이런 동작들도 펼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한우 선수가 되는 것처럼 네. 벽에 하는 동작들이 가능한 동작이고요. 네. 그리고 오버행에서 쉽게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벽을 지지하는 동작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손과 발이 가까워지는 동작들이 네. 많아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발홀드가 멀대든가 이럴 네. 때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벽면을 이용해서 네. 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지하면서 이 오로지 복근 힘으로 네. 버티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네. 코어의 힘이 대단히 쓰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김한우 선수 거의 매달린 상태로 동작을 펼치고 있었고요. 네, 보너스 홀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아까는 마지막 홀드 네. 잡다 떨어졌는데 이제 어떤 시도를 할지 네, 김한우 선수 큰 동작 나왔습니다. 네, 과감하게 네 마지막 완등까지 네 성공을 시킵니다.